피카츄를 3D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크무크무 퍼즐, 3D 직소 퍼즐이라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 PO 에디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가지고 온 물건은 오랜만에 피카츄 물건으로 돌아왔어요. 피카츄를 3D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크무크무 퍼즐, 3D 직소 퍼즐이라고 하죠. 이게 퍼즐인데 3D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만들면 이제 피카츄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퍼즐이에요. 가격이요? 보이시죠? 19,000원입니다 좀 비싸긴 해요. 퍼즐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순전히 피카츄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다른 거는 안 샀어요. 그럼 이제 저기 뒤쪽에 있는 컬렉션에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크무크 퍼즐이라고 써있는 이름과 함께 피카츄 모양이 되어있죠.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조립을 하면. 뒤에 보면 여기 몇 피스 있는지 나와 있고요. 분명히 이렇게 깔끔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 왼쪽 이렇게 번호와, 이게 아마 크무크무 퍼즐이 시리즈화가 쭉쭉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63번째 캐릭터란 말이 될 거예요. 네, 이제 뭐 그 뒤에는 뭐 별 볼 일 없고요. 자,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를 이렇게 했고, 여기도 굽고.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죠. 와우,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보통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안에 있다가 나왔다가. 이게 그 꼽을 때 쓰는 거예요, 진열할 때. 자, 그럼 내부를 보도록 하죠. 와우, 꽤 무겁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완전 퍼즐이에요. 3D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찍고 한번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죠. 아우, 무거워. 진짜 무겁네. 아, 무거워가 아니라 안 찢어져.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조금 묵직한 고무 느낌이 나네요. 피카츄 얼굴 귀엽죠. 네, 피카츄 얼굴이랑 꼬리가 다 있고요. 자, 내부는 이게 다예요. 박스랑 이게 전부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만드는 일뿐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피카츄를 할 때는 피카츄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죠.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자, 근데 보면은 뒤에 보시면 얼굴이나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이건 3번이고 그리고 이건 여기 있네요. 31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31번인데 이제 아마 이거 번호 순서대로 조립하면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조립하면 조립하는 거지, 그쵸?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카츄니까 발이 먼저겠죠? 밑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자, 그럼 발이 어디 있을까요? 발이 여기 있네요. 이게 발이고요. 이것도 발이에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몸통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몸통 부분을 찾아야겠어요. 아마 몸통 부분이 아마 숫자 1일 거예요. 몸통 부분이 잘 안 보이네. 이거 숫자 보고 해야겠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숫자는 보고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21, 22 있네요. 이게 아마 이렇게 붙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맞네요. 번호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근처가 붙는 것 같아요. 근처가 붙어서 바로바로 되는 것 같은 느낌. 아까 보니까 14 있었는데 14가 어디 있더라? 15, 17, 13이네요. 20. 1은 어디 있는 거야? 17, 잠깐, 17이었죠, 이거. 좋게. 17이면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겠죠? 네, 맞네요. 이게 17이고.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이제 꼼수를 한번 바라볼까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피카츄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다 똑같을 테니까 비슷한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뒷부분이 되는 거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여기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랑도 한번 해보고요. 이거 맞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건데 이게 뒤에가 꼽히는 데가 없어서 연결이 안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또 뒷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뒷부분은 그대로 붙는 것 같으니까 뒷부분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보면 그거 같죠? 꼬리 부분 꼽는 거 맞겠지? 맞네요. 꼬리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귀가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쪽이니까 이게 이거겠네요. 오케이, 맞았어요. 자, 이제 다음에 아까 여기 못 꼽았던 데 있죠? 이걸 한번 여기다 꼽아볼게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들어갔어요. 네, 잘 됐고, 이제 이거는 움직이지 않게 이 갈색을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밑에인가 위에인가 상관없나 보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위에를 이렇게 집어넣고, 점점 피카츄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아까 있었던 피카츄 엉덩이 부분이, 어머, 엉덩이래. 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발을 보니까 좋은 발을, 그 네모난 구멍이 있는 부분이 그거니까 아마 네모난 구멍이 있는 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번호가 몇이지? 29, 30이네요. 그럼 31 한번 찾아볼까요? 31번? 13이고요. 31번이 이거 아까 제가 조립한 거죠. 얘는 조립한 데 붙어버려가지고 17, 18이네요.
31, 여기 있네요. 31번. 자, 됐다. 이게 31번이고요. 이게 아마 여기 이렇게 부쩍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안 들어가네. 예, 들어갔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고. 보니까 이게 33이거든요? 그러면 33, 32, 31. 그러면 이거 이 앞에 부분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앞에 부분 들어가는 게 이 3D 퍼즐이 좀 맞추기 애매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가? 이것도 아니네요. 이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좀 이것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딱 이거 맞물리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맞물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피카츄 발 부분이겠죠 이게? 하지만 이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아마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28 찾아보죠. 28. 28 여기네요. 28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안 붙네. 이렇게인가? 이렇게네요. 야, 점점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27이 27, 27, 20, 16이고 27이 27, 이거 25네요. 25 일단 둘게요. 27, 13. 27이 어디 갔을까요? 32인데 이거는 34. 32 여기겠네요. 그럼 들어갈려나? 오,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점점 퍼즐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32, 33, 34, 35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좀 넓게 있을 것 같아요. 35는 그러니까 35가 27이네요. 이거 27, 아까 찾던 27이죠. 11, 12, 19, 28. 이게 27인데 왜 안 들어갈까요? 다른 데 거 없는 건가? 저 뭉툭 튀어나온 부분에 들만한 게 좀 크거든요? 좀 큰 부분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오우 세상에, 맞네. 오우 세상에나. 그럼 발도 이 부분에 이쪽이겠네요. 발도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 안 찾아서 안 되나 봐요. 그럼 이 부분에는 다른 거 뭐 꼽아지나 봐야죠. 이건가? 오우 막 바로 찾네. 천재인가 봐요. 지금까지 못 찾고. 네, 그럼 이게 여기서 쭉 들어가면 오케이, 발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네 군데 나오는 게 있죠. 그럼 이게 네 군데 나온다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네 개가 같이 들어가는 그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오, 밑에 부분에 아마 이거 같네요. 오호호호. 밑에 부분이 들어갈 만한 게 뭐라? 아무래도 이거 이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쪽은 이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들어가나? 밑에서 넣는 건가? 아니, 딱 봐도 위에서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을 텐데 왜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질까요? 위에서 넣는 거네요. 자, 이제 이 작은 걸 찾아야 됩니다. 저 조그만한 게 대체 어디 간다는 거야? 이제 퍼즐도 얼마 없어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거 같나? 이건가? 이 네모가 딱 확실하게 있는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뭐 안 꺼냈나? 이 반달 모양으로 있을 만한 게 반달? 이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세 개나 있던데 그게 어디 있을까? 뭐 없는 건가? 아니,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아니, 넣는 게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나온 것도 아니고요. 뒤집어서 한번 봐볼까요? 일단 팔 부분부터 좀 어떻게 좀 해보죠. 팔 부분 일단 꼬리도 붙이고, 그리고 꼬리를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구멍 난 걸 어디다가 쓰는 건지는 모르겠네. 찾았다. 오케이. 그리고 팔 구멍 남은 게 어디 갔지? 팔 구멍 남은 게 여기 있네요. 이게 아마 여기일 거예요. 거꾸로? 오케이, 맞네요. 자, 근데 안 이상하게 가운데 부분이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건가? 오케이, 여기 맞췄어요. 아, 점점 돼가는 거 보니까 좀 기분이 뿌듯하네. 이렇게 돼가는 것도 보니까 이제 점점 번호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그냥 어차피 맞아떨어지면 맞아떨어지는 거라서 번호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번호 가지고 맞추는 게 어딨어요. 그냥 맞추는 거죠, 그쵸? 원래 퍼즐이란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해보다가 맞춰지면 아, 이거구나 하는 거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퍼즐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가 열이 뻗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이거가 여기 같네. 아하, 찾았네요. 여기네, 여기. 이걸 먼저 꼽고 여기겠죠? 오케이. 아우, 다 박살나네 이거.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박살나면 진짜 화나겠는데요 이거? 어우 씨, 떨어진다. 이거 하기도 힘드네. 이게 밑에서부터 천천히 조립을 안 하면 꼽아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을 쓰니까 이게 맞구나.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아마 이걸 거예요. 이 가운데 들어갈 조그만한 게 뭐지? 이건가? 야, 이거 고무 아니었으면 절대로 완성 못 시키겠네. 그쵸? 이거 완성시키기도 힘들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가운데 이거를 가운데 이게 아마 맞네요. 여기 이렇게 하고 아, 좀 오래 걸리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한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네요. 근데 뭐가 이걸로 되나? 부족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하니까 좀 손가락이 좀 아프네요. 최근에 손가락을 잘 쓸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건담도 잘 못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아이고 아이고 또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거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잡혀가고 있다고 얘기만 하고 결국 되진 않고. 됐고 여기도 됐고 이거죠?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여기 거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여기는 뭐지? 들어갈 게 없는. 아 이거구나. 이렇게 꼽는 거구나. 아 그래 부품이 없을 리가 없었어. 아유 이렇게 돼가는 거 보니까 귀엽네. 자 이제 발 꼽고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꼽고 아이 상태에서 이제 또 보면은 엉망으로 됐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렇게 틈이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 부분이겠죠 이게? 머리? 이거? 캬 맞네요 이거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뒤통수. 아 근데 이거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다 박살이 나네. 진짜 박살이 나네요. 큰일 났네 이거. 팔이 아파 팔이. 이 부분 꼽고 오케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올리고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할게요. 위에서부터 하니까 되는 게 없어. 이게 이쪽이고 이게 이쪽. 오케이. 그리고 이 뒤통수가 아 이건 앞에구나.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오케이 맞아. 자 그리고 여기가 고무라 그런지 잘 안 보여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보니까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안 눌러주면 이게 다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수밖에 없어. 아니 그 자 조심히 눌러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 드디어 다 됐네. 이거를 대고 아 얼굴 좀 이렇게 귀엽네요. 혹시 얼굴 귀여운데? 이거 좀 오케이 잘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얼굴 페이스 인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귀여운데? 꼬리 네 그리고 여기 이게 팔이죠? 팔이 딱 이렇게 붙네요. 아유 귀여워라. 네 귀여운 피카츄도 꽤 귀여운데요? 이제 여기 왼쪽 아니 반대쪽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가? 맞네요. 이제 이게 이쪽 아니네 이건가? 그림 보면 이게 한쪽이 서 있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 서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가 보네요. 아 이게 3D 조형이라서 그렇지 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맞춰놓고 하고 싶은데 역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완성됐으니까요. 아우 이는 살짝만 누르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네 이거. 이게 너무 안쪽으로 꾹꾹 안 누르는 걸로 합시다. 꾹 누르면 너무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완성. 피카츄 조금 군데군데가 좀 보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무난해요. 우 부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못 만든 거였어요.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몸은 안 돌아가요. 일단은 퍼즐이라서 기동성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움직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만들고 나니까 정말 엄청 귀여워요. 역시 피카츄의 귀여움은 정의라고 봐야 할까요? 조금 퍼즐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귀여워서 뭐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피규어거든요? 피카츄 피규어? 뭔가 이게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얼굴 조형이야 뭐 이게 더 날씬한 감이 있지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PO 애니 보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